산촌에 사는 즐거움을 찾아 산 너머 유피디가 두 팔 걷어 붙이고 달려갑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동강이 굽이쳐 흐르는 동네인데요. 평창군과 정선 지역에 맞닿아 있는 영월의 가장 안자락 마을입니다. 영월읍 문산 1리, 뿅창 마을이 목적지인데요. 동네 입구를 지키고 있는 마을 회관부터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이거 노란색 옷 입고 지금 어디 가시려고요? 쓰레기 주러 가시려고. 네? 쓰레기 주러 가려고요. 아, 쓰레기 주러요? 노란색 옷까지 맞춰 입으시고 무얼 하시려는 걸까 궁금했었는데요. 마을 환경정화 활동을 위해 모이셨다고 해요. 일주일에 두어 번 이렇게 모여서 쓰레기 청소를 하고 계신데요. 집집마다 농사일도 있으실 텐데 정기적으로 하시는 활동이 힘들진 않으실까요? 이게 마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쓰레기 주우시니까 좀 드는 기분이 조금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좋죠. 그럼요. 어. 그냥 노는 것보다는 댕김이 슬슬 이렇게 참 걸어 댕김이 이러면 운동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영월의 동강 물줄기가 시작되는 지점인 문산 1리는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철 특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손님 맞을 준비도 하고요.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동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동하는 중간중간에 유모차가 눈길을 끄는데요. 이 유모차는 이렇게 왜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 그래 좀. 다리가 아픈 거 아니잖아. 다리가. 아이고 젊어서 이런 거 안 끌고 그냥 그냥 댕겼는데 이제는 늙으니까는 이렇게 이런 거 끌고 노량 삼아 댕기지 뭐. 그쪽. 그래 우리 국가에서 이런 거를 끌고 댕기게 이런 게 해서 참 하라고 하니까 좋죠 뭐.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 더욱 즐겁게 정화활동을 펼치고 계신 게 아닌가 싶네요. 올 여름 동강을 찾는 많은 관광객분들도 머문 자리는 꼭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해주시면 좋겠죠.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지켜나가는 것,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실천으로 시작됩니다. 마을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우리는 이게 산골이라고 그러는데 네. 오시는 양반들은 이거 와보면 뭐 괜찮다고 그러긴 그래요. 그랬는데 배 타고 내려가면 또 더 좋고. 여러 역사적 배경과 다양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동강. 오대산에서 발원해 기암 절벽을 타고 평창과 정선, 영월을 잇는 길고 넓은 강인데요. 대개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를 따라 흐르기 때문에 비경 또한 장관입니다. 근데 이게 마을 끝이잖아요. 예, 끝이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알고 여기를 또 여기서 생활을 하셨대요? 옛날에는 여기 농사 지어가지고 영월까지 전부 이곳 가서 팔아가지고 걸어서요. 그래가 영월과 장봐가지고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좋아질 줄은 몰랐지요. 저런 어르신들 나도 마찬가지지만 고생 많이 했어요. 이건 무인지경 아니에요. 보다시피요. 그런데 여기서 이곳 영월까지 팔러 가서 팔아가지고 들어온다는 거 하루 갔다 하루 댕일 돌아온다 하는 거 차 타고 와보면 아시겠지 얼마나 길이 먼지요. 지금 길이나 좋지 산으로 꼬불꼬불 산 넘어 그래 다녔지요. 뭐. 근데 슈퍼가 없어요. 슈퍼가 없어요. 또 차가 와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 네. 뭐 살 때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런데 차가 와요. 아 무슨 황금마차 같은 게 와요? 네.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을을 방문한 황금마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동식 미니 슈퍼로도 불리는 이 만물 트럭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제철 식재료부터 각종 양념류까지 미리 주문만 하면 필요한 물건을 그때그때 받아볼 수 있는데요. 불시차예요, 불시차. 어떤 차라고요? 만물차. 만물차. 뭐 과일, 야채, 네. 쌀, 생선, 계란. 다 있다 이거죠. 과자, 네. 음료수 이런 거. 우리가 17년째. 그 전에 하시던 분들은 다 은퇴하시고. 근데 우리가 최고 고참이네. 장 보러 가기 힘든 주민들에게는 이 만물 트럭 오는 날이 곧 장날입니다.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품목들로 구입을 하는데요. 다들 무얼 사셨는지가 궁금하네요. 이 뭐예요? 오징어. 오징어 사서 뭐 하실게요? 소고막이요.
네? 볶아 먹어요. 볶아 먹으려고. 저 양념거리요. 어, 어머니 좀 양념거리 있어야 해. 이거 어떻게 볶아 먹으려고 그래 이거. 그래. 노인네들이 사잡수 시키기 좋고 필요하고 읍내를 갈 수가 없잖아요. 읍내를 차를 타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시는 날로 준비해가지고 사잡수 시고 그러신대요.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더 오래 사셔야죠. 아프시지 말고. 그리고 또 자제분들도 계시면은 좀 자주 찾아뵈어서 불경기에도 좀 부모님들한테 선사도 자주 해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 그러네. 참 웃을 일 없는 세상이라고 하지만요. 이곳 산골 마을에는 작은 것 하나에도 소중함을 느끼며 행복한 웃음이 번전합니다. 동강 줄기를 따라 약 20여 가구가 줄지어 위치해 있는 뿅창 마을. 마을의 깊은 골짜기 산자락에 안겨 있는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새 둥지 마냥 아늑해 보이는 이곳엔 누가 살고 계실까요? 집 마당부터 주인장의 깔끔한 성격이 돋보이는데요. 담당 PD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풀가에 전쟁하고 있어요. 아, 풀가에 전쟁. 잡초 제거하고 계시는구나. 예, 예. 집안일도 좀 하고 예. 제가 시간 나면 풀 잡초 제거하느라고. 잡초 제거. 풀이 무성해지는 요즘 잡초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김매는 작업에 열중이라고 하네요.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며 화초도 손수 심고 가꾼다고 하니까 집 곳곳에 주인의 부지런함이 배어있는 것 같죠. 조심스레 안채로 발을 옮겨보니까요. 흙냄새가 묻어나는 옛날식 가옥이 눈에 들어옵니다. 부를 때는 아궁이도 보이네요. 여름에도 떼요. 아, 한여름에도. 한여름에도 떼는 거예요? 네, 낮엔 더운데 네. 밤에 추워가지고 여름에는 장마지고 이럴 때. 그렇죠. 습할 때. 습하니까. 네. 그럼 여기 오신 지는 한 얼마나 된 거예요? 아, 올해가 16년째인가? 이렇게 됐어요. 16년 동안. 네. 16년 전에는 이 모습이 아니었죠? 여기 기곡 산장이었죠. 둘이 그치. 들어올 때 처음에. 네. 그걸 하나씩 다 네. 직접 이렇게 보수하거나 이렇게 수리하신 거예요? 네. 예, 예. 도시에선 벌써 선풍기에 에어컨이 가동됐지만 산골의 밤은 아직 쌀쌀합니다. 해가 있을 때 이렇게 군불을 지펴놔야 밤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네요. 아궁이 앞에서 땀 좀 흘렸을 담당 PD를 위해 시원한 음료까지 준비해 주십니다. 어머, 빛깔도 참 고운 오미자차네요. 여기 동강 이쪽 여기를 네. 어떻게 알고 이렇게 생활하게 되신 거예요? 여행 왔다. 여행 왔다. 네,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어떤 일 하시다가 여기 또 이렇게 정착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자영업 하다 네. 이렇게 와가지고 공기가 안 좋아서 공기 좋은 데로 오느라고. 도시에선 공기가 안 좋잖아요. 나이가 많다 생각하고서 접었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래갖고 어떤 분한테 너무 일찍 내려왔나 보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60 넘어서 넘어오면은 이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거 힘들어서 못한다고. 또 그 말 들으니까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더라고.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큰 즐거움은 옛 물건을 모으는 재미라고 하는데요. 작은 골동품 상점을 연상케 하는 비닐하우스 안에는 흘러간 시간들이 고스란히 남겨 있습니다. 물건들 사이 눈에 띄는 그림도 있는데요. 이거 우리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이 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에 왔을 때. 와, 이때. 한 55세 됐을 때인가 봐요. 누가 그림 그려진 거예요? 여동생. 여동생이? 예. 들어오면은 마음이 편해요. 내 마음의 고향같이. 이게 정겹잖아요. 우리가 저기 어렸을 때 다 이렇게 쓰던가. 저런 저 불도, 초롱불도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거 모르시죠? 모르죠. TV에서만 듣죠. 우리 어렸을 때 저 불 켜고 그러고 살았잖아.
지나고 보니 인생을 너무 바쁘게만 살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던 것들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 연곤 씨. 주머니는 가벼워졌지만요. 이곳에 정착하고 나서 마음은 오히려 부족할 것 없이 풍족해졌다고 하네요. 많이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와서는 이제 그때는 집 정리도 안 되고 그랬을 때니까 할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강가에 혼자 가도 즐거웠어. 그래갖고 뭐 돌도 강물에다 던져도 보고 또 올챙이 알 요 밑에 내려가면 알 까놓는 데 있더라고. 또 그런 것도 보고 거들강아지도 일찍 피니까 그런 거 보면 즐겁더라고. 그러니까 사는 것 같아요, 여기서. 동강의 허리춤에 위치해 있는 경치 좋은 마을. 이곳에 터전 삼아 지키고 있는 문산 1, 2, 평창마을 분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휴식이 되었습니다.